자빠졌던 화공이 몸을 겨우 일으켜서 다시 그림을 봄에 두 눈에는 완연히 동자가 그려진 것이었다. 아까 소경처녀가 화공에게 멱을 잡혔을 때 얼굴에 나타났던 원망의 눈 그림의 동자는 완연히 그것이었다. 오늘의 한국문학의 산책은 화룡점정의 갈고와 좌절, 김동인의 광화사입니다. 소설가인 나는 식사를 마치고 산책삼아 인왕산 골짜기를 찾았는데 송림 속에서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소설 한 편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화가가 주인공으로 이름은 신라때 화성으로 일컬어지는 솔거이고 시대는 세종 무렵으로 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솔거는 타고날 때부터 매우 흉측스런 몰골이었는데 그의 얼굴을 보면 여인들은 기절초풍하여 달아나 남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어 인왕산 산자락에 오두막을 지어 집거를 했습니다. 날이 벌써 꽤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직 저녁빛이 약간 남은 곳에 내어놓은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코가 질병자루 같다. 눈이 퉁방울 같다. 귀가 박죽 같다. 입이 나발통 같다. 얼굴이 두꺼비 같다. 일찍이 16살내 스승의 중매로서 어떤 양가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처녀는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하고 기절에서 깨어나서는 그냥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장가를 들어보았지만 그 색시 역시 첫날 밤만 정신 모르고 치른 뒤에는 이튿날은 무서워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떼를 써서 두 번째의 비극을 겪고 이러한 두 가지의 사변을 겪고 난 뒤에는 솔거는 차차 여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피하여 오다가 그 궤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일체로 사람이란 것에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졌다. 그는 생필품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고 나갈 때는 박립을 쓰고 배로 얼굴을 가렸는데 모든 사람을 미워했으며 특히 자기를 박대하는 여인들에게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천하 제일의 미녀를 그려서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껍죽대는 사내 놈들을 놀려주려고 뛰어난 미인이었던 어머니 모습을 생각했지만 너무 세월이 흘러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색채 다른 표정, 이 욕망이 화공의 마음에 있고 커가는 동안 화공의 머리에 솟아오르는 몽롱한 기억이 있다. 이 화공의 어머니의 표정이다. 지금은 거의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를 품에 안고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굽어보던 어머니의 표정이 가끔 한순간씩 그의 기억의 표면까지 뛰쳐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희세의 미녀였다. 대대로 이후의 자손의 미까지 모두 미리 빼앗았던지 세상에 드문 미인이었다. 아비 없는 자식을 가슴에 붙안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굽어보던 표정. 철이 든 이래로 자기를 보는 얼굴에서는 모두 경악과 공포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이 화공에게는 40여 년 전의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이 때때로 몸서리치도록 그리웠다. 그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써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 양가집 교수를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유배의 얼굴 중에서도 반반한 육모가 있었지만 표정이 비루해서 그는 고민 끝에 왕후 친자명 뽕밭에 숨어들어 뽕잎을 따는 궁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녀조차 곱기는 하지만 애무와 동경이 철철 넘치는 생동하는 눈을 갖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개울 바위 위에 웬 처녀 하나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화공은 발소리를 감추고 나아갔다. 차차 그 상거가 가까워 감을 따라서 분명하여 가는 처녀의 얼굴. 화공의 얼굴에는 피가 떠올랐다. 세상에 드문 미녀였다. 남벽의 시냇물에는 용궁이 보이는가. 소나무 그루에 부딪혀서 튀어나는 바람에 앞머리를 약간 날리면서 처녀가 굽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녀의 공상과 정열과 환희가 한꺼번에 모인 절묘한 미소를 눈과 입에 띄고 일심불란히 처녀가 굽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화공은 드디어 발견하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17, 18살 난 앳되고 놀랄만한 미모를 지닌 처녀였는데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꾸해왔습니다. 그녀는 소경이었던 것인데 풍문으로 이 골짜기가 하도 아름답다고 해서 나와보았다며 어떻게 아름다운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화공은 개우를 이야기를 하다가 용궁이 있는 바다와 소경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경을 들려주었고 그녀가 그의 화술에 반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오막사리로 데려옵니다. 화공은 드디어 이 처녀를 자기의 오막사리로 데리고 돌아갈 궁리를 하였다. 내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마. 너의 집에서 걱정만 안 하실 것 같으면. 화공이 이렇게 꼬일 때의 처녀는 그의 커다란 눈을 들어서 유언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네 부모는 병신딸 따위는 없어져도 근심을 안 한다고 쾌히 화공의 뒤를 따랐다. 오막사리에 처녀를 데리고 온 화공은 처녀를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서 그림은 집어던지고 처녀를 안으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처녀는 추한 화공에게 아무 불만이 없어 그림으로나 아내를 얻으려던 화공은 절세의 미녀를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거가 그녀에게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는 여의주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의 흰 동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표정이었다. 화공은 처녀의 얼굴에 나타나 넘치는 이 놀라운 표정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화포 귀에 옮겼다. 황혼은 어느덧 밤으로 변하였다. 이때는 그림의 여인에게는 단지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을 뿐 그 밖의 것은 재완성이 되었다. 동자까지 그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생명을 좌우할 눈동자를 그리기에는 날은 너무도 어두웠다. 다음 날 거의 그렸던 얼굴에 눈만 그려넣으면 수건이 성취되되 그는 간밤에 자기가 24살 난 풍신 좋은 사내라고 소곤거렸었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얼굴은 생기에 차고 눈동자는 아름답게 빛났는데 그 눈은 애욕을 가득 담고 있어 어제 용궁과 여의주를 들을 때에 그 동경에 넘치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굽어보면 무릎 앞에 그림은 어서 한점 동자를 찍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소경의 눈에 나타난 것은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그것은 애욕의 표정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런 눈을 그리려고 10년을 고심한 것이 아니었다. 자, 용궁을 생각해봐. 생각이나 하면 뭘 합니까? 어서 이 눈으로 보아야지. 생각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짐작이 가야 생각도 하지요. 어제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해봐. 네, 화공은 드디어 역정을 내었다. 크게 실망한 화공은 다시 용궁을 환기시키며 그 눈동자를 되돌리려 했으나 허사였고 너무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처녀의 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녀가 쓰러지면서 벼루가 뒤집혀 먹물이 튀었는데 먹방울들이 튀면서 기묘하게도 그림 얼굴에 원망의 빛이 선연한 동공을 찍어놓게 됩니다. 화공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망지소조하여 허등거리던 화공은 눈을 뜻없이 자기의 그림 위에 던지다가 소리를 내며 자빠졌다. 그 그림의 얼굴에는 어느덧 동자가 찍히었다. 자빠졌던 화공이 좀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몸을 겨우 일으켜서 다시 그림을 봄에 두 눈에는 완연히 동자가 그려진 것이었다. 그 동자의 모양이 또한 화공으로 하여금 다시 덜썩 엉덩이를 붙이게 하였다. 아까 소경 처녀가 화공에게 멱을 잡혔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원망의 눈, 그림의 동자는 완연히 그것이었다. 그때부터 장안에는 늙은 광인 한 사람이 괴상한 여인 화상 한 폭을 소중히 지닌 채 헤매다 눈보라치는 날 돌 베개를 베고 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일 후부터 한양성 내에는 괴상한 여인의 화상을 들고 음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늙은 광인 하나가 생겼다. 그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괴상한 화상을 너무도 소중히 여김으로 사람들이 보고자 하면 그는 길을 써서 보이지 않고 도망하여 버리고 한다. 이렇게 수년간을 방황하다가 어떤 눈보라치는 날 돌베개를 베고 그의 일생을 마감하였다. 죽을 때도 그는 그 족자는 깊이 품에 품고 죽었다. 늙은 화공이여, 그대의 쓸쓸한 일생을 여는 조상하노라. 여는 지팡이로서 물을 두어 번 저어보고 고즈넉이 몸을 일으켰다. 우러러 봄의 여름의 석양은 벌써 백악 위에로서 춤추고 이천고의 계곡을 산새가 남북으로 건넌다. 광화사. 광화사는 김동인이 1935년 12월 야담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절대미를 추구하는 탐미주의 경향의 액자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솔거의 행위는 아름다운 눈을 찾기 위한 발광이요. 그것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광폭적인 살인으로 가치의 선악을 꿰뚫은 미의 추구를 보여줍니다. 광염소나타에서와 같이 예술지상주의의 절대미를 추구하려는 데서 비롯된 탐미정신과 그것의 좌절이 빚어낸 비극을 보여줍니다. 추악한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광폭적인 탐미정신으로 추구해가는 인간상을 소설 미학으로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인. 김동인은 평양의 갑부 김대윤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호는 금동입니다. 어려서 일본에 유학해 웨이지 학원을 거쳐서 아오야마 학원에서 수학했으며 1919년 주요한, 전형택 등과 함께 창조를 창간했습니다. 3.2운동의 파문으로 귀국한 뒤 아우의 부탁을 받아 경문을 써주었다가 일본 천황에 대한 불경죄로 6개월간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광수 등의 계몽주의를 극복하고 사실주의를 표방했는데 1921년 경영난으로 창조를 폐간하고 1926년 아우 동평을 도와 영화 제작에 손을 대었으나 역시 실패해 궁핍에 시달립니다. 1930년에 김경애와 재혼을 함으로써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생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문잡지에 수많은 소설과 사담들을 썼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빈곤과 불면증, 약물 중독으로 시달리다가 1951년 일사후퇴 때 가족들이 피난간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작품 3개는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맞선 사실주의, 신경향파 내지는 프로문학에 맞선 예술지상주의로 순수 문학운동 전개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수법의 약한 자의 슬픔부터 낭만주의인 배따라기, 자연주의 감자, 유미주의 광화사, 인도주의 발가락이 닮았다, 민족주의 붉은 산 등 다양한 문학 사조와 수법을 골고루 구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우정으로 축복을 받아왔어요. 나도 내가 썼던 어떤 글도 당신이 나의 삶에 새겨준 변화를 나타내주지 못해요. 당신이 내게 주었던 행복과 깊은 사랑, 감사, 그리고 이해를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요. 카렌 허쉬, 감사해요 그대.